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산지 밖에입니다. 이 밖에인데 박은 이게 물건 깎고 무 같은 걸 때 깎을 때 깎을 박이라 하기도 무너뜨릴 박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자체는 이번 음이 이 국계인데, 지금 현재 국계시 됩니다. 음력 5월이면서 양력 6월인데, 하지 때인데, 이게 이제 국계인데, 이때 이름이 생기는데, 하나의 음이 생기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다섯 개가 전부 다 음이 돼서, 이 음이 양을 밀어내면서 마지막 하나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박이란 것은 음이 양을 깎아먹었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는 이 양을 갖다가 보통 군자라 그러고, 음을 소인이라 그래요, 소인.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소인들이 득설해가지고 군자를 밀어내고, 하나만 양이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할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이란 건 소위 말해서 소인의 시대,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주역은 원래 일치일란이라 그래요. 원래 일치일란, 그 세상을 한 번 다 쓰러지고 한 번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파도처럼 흘러나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번 똑같지만도 요 전에 22번째가 비께입니다. 비께. 이 비께는 뭐냐면 이 혼란한 게 통섭에 대해서, 서합으로 통섭이 다 돼가지고 다양성이 하나로 융합된 세계는 통일된 세계인데, 그때는 이 비계의 세계가 와가지고 그 통합된 세계를 갖다가 이 법률하고 예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꾸며가지고 세상 안정시키는 거죠. 세상을 안정을 시키면은 이 비계의 시대는 그 하나의 사회 구조가 정리돼가지고 안정이 되니까 평화로운 시기가 된 겁니다. 그게 상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죠. 이게 이 비계가 가진 그런 결과죠. 비계가 세상을 평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아주 평안하게 침대인데, 이 침대는 중국에서는 이 침대 문화거든. 우리는 온돌 문화지만도 그 침대 문화라는 것은 편하게 방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평화로운 시기가 올 것이면 곧바로 뭐냐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난세에는 보면은 군자들이 나와가지고 전체를 통섭해서 하나로 묶어서 전체가 한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어울려가지고 조화롭게 만드는데, 그 조화로운 세계가 되면 이 곡괴를 불사하는데, 곡괴가 한에 빵이 있다면 시간이 되면 저절로 곰팡이에 피듯이 이 비계의 평화로운 시기도 조금만 지나면 저절로 뭐냐면 소인들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소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정된 세계를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인들이랑 언제나 이 사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사가 앞서기 때문에 이 사욕이 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인들은 이 술을 많이 써요, 술을. 술을 많이 쓴다, 술을. 그 술을 많이 써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군자들은 단순한 거죠. 진리면 진리. 어떤 하나를 갖고 단순한데 이 술술을 많이 쓰는 소인들한테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소인들이 점점 그 술술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면 군자가 쫓겨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 술술로 쓰는 이 소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완전히 천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위에 있는 이제 이 왕이라고 이제 하는데, 왕비들 최고의 지도자까지가 전부 다 소인의 무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백성부터 시작해가 최고 지도자까지가 전부 다 자기 소인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일치일란인데,
주역은 파도와 이렇게 계속 파도처럼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이 파도처럼 흘러가는 문제는 파동인데, 이 파동의 문제는 주역뿐만 아니라 현대 와서 물리학도 파동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파동이고, 물리학도 우주 물리학이나 양자 물리학처럼 파동을 이루는 거, 파동으로 파동이 있다는 것 자체만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을 갖다가 일치일란으로 보는 거죠. 올라가는 거는 다스릴 때로 보고 내려오는 거는 난으로 보는 거죠. 그래 올라갈 때는 양의 기운이죠. 양의. 내려올 때는 음의 기운이죠. 올라간 거는 확산하는 기운이고 내려온 건 수렴하는 기운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파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비괴 시대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전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법과 예절에 맞춰서 조화롭게 살다가 그 조화로운 상태가 되니까 또다시 세상에 소인배들이 등장해서 그 소인배들의 자기 이익을 챙기 위해서 끊임없는 술수에 의해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게 되니까 바뀌어야 된 거죠. 서서히 이 안정된 세상을 갖다가 자꾸 벗겨내는 거죠. 흠을 물었더니 거죠. 산이 허물듯이 허물어진 거죠. 그 허물어진 박해 시대에 도래했을 때 그러면 이런 군자적 사고를 가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이 되느냐, 그죠? 그러면 이 처신이 끝나면 그 다음 곧바로 복귀하거든. 끝나면 밖에 끝나면 또 복귀하니까 이 밖에의 소인이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처신을 잘해가지고 복귀 시대에 왔을 때 다시 또 세상을 갖다가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 박해 시대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 주역은 끊임없는 변화 현상을 갖다가 육표로 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 자꾸 이제 이 관계도 있지만 시야를 자꾸 넓혀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야. 각자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이 괴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래 보면 주역은 그 군자 시약이라고 해요. 군자가 하는 공부라 그래요. 왜? 세상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세상 변화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통해서 사람 직관절을 가지고 계속 처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주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해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자는 제일 첫 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민감형 비상명 해가지고 이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 현상을 통해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노자인데, 노자도 실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얻는 것이 바로 노자적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주역도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완전히 이제 이 소인의 시대에서 어떻게 적신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걸 그 차 타고 올로면에서 한 4시간까지 차 타고 올로면에서 이거 참 이게 어려운 거다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대인이고 큰 군자 같으면 쉽게 할 텐데 저 역시 조그마한 소인배 불과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그 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비계에서 조화를 얻었던 건데, 조화인데 이 비계에서 얻은 조화가 소인들에서 깨진다는 겁니다. 밖에서 소인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점에서 허물어져 깨지는 거예요. 이 점점 깨물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건데, 근데 그런 논리를 갖다가 이 특히 정의천이 그 전에서 잘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의천이 전을 한번 볼게요. 박은 석계에 비자는 시아라. 이 비라는 것은 꾸밀 비자라는 것은 비라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식자 꾸밀 식자예요. 꾸미는 것이다. 그 다음 고 퀴즈 재밌잖아요. 치식 띄우고 연우 띄우고 형적 띄우고 진이라. 자, 꾸밈을 지극히 하는 거예요. 비의 시대 꾸밈을 지극히 하는 그런 후에, 그렇게 된 후에죠. 세상이 안정된 후에 똑같아요. 세상이 안정된 그런 후에는 형통하게 되면 형통하면은 결국은 그 기운 다 하게 된대. 다 할 진짜는 이 끝까지 가는 것일 거야. 다 할 진짜 터닝 포인트 끝까지 가는 거야. 형통하면 끝에 갔다는 거예요. 벌써. 곧바로 뭐냐면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박이라. 그러므로 밖에로서 받아서 다시 거기서 깎아내는 거죠. 그 홀 조화로운 사회를 깎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박은 깎는 거니까. 그래서 부 띄우고 물지어 띄우고 문식이면 대저 만물이란 것은
문식이 이를, 이 지자는 지극할 지자가 되고 이를 지자 됩니다. 문식이 지극하게 되면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극하지. 문식이 꾸밈이. 꾸밈이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이 너무 지극하게 되면 형통함도 지극해져. 형통함도 끝까지 가버렸다는 거야. 너무 형식이 끝까지 가는 거야. 형식이 끝까지 가. 그래서 극즉 띄우고 필반이다. 극하면, 요 극인데요, 바로. 극하면 반드시 다시 또 변화가 생긴다. 극하면 반드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극하면 극, 무조건 극하면 다시 반대가 되도록 된 거다. 되돌아가게 되는 거야.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음이 내려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고 띄우고 빈종적 띄우고 박이라. 그래서 빈의 시대가 끝나면 꾸밈이 꿈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박의 시대가 돼. 박이 되는 거야. 박의 시대가 된 거죠. 그 끊임없이 일치일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일치일란인 거죠. 개 띄우고 괴에 오미 띄우고 이랑이라. 괴는 오미 있고 이랑이 있다는 거야. 오미 있고 그리고 이랑이 있다는 거야. 음시 띄우고 자하 띄우고 생기라. 음이 처음 아래로부터 시작해. 요걸 바로 요걸 말이죠. 음이 제일 처음에 여기서 9개죠. 9개인데, 9개에서 아래로부터 여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음, 5월이면서 양, 6월인데, 지금이에요. 맞죠? 지금 때죠. 그러니까,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는데, 그 계절의 여왕이 말이에요. 음이 시작된다죠. 5월달이. 음력. 그런데, 이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근계거든요. 근계. 이 근계인데, 근계가 6, 있는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죠. 여왕. 권이 여섯 개 있는 거, 권이 여섯 개 있는 건 양월이라 그러게. 곤마 이렇게 여섯 개 있는 거. 세 개. 이거는 양월이라 그래요, 또. 곤마 여섯 개 있는 게 양월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 거늘이고. 거늘인데.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시작된 이것이 6월이면서 이게 하지가 이때 있거든요. 하지가 6월 22일 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진 날이 이름이 생기니까 하진 날이. 하진 날 이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진 날 이름이 생기니까 지금 지금부터 가장 먼저 뭐 할 게 뭐냐면 이 서서히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면서 음의 기운은 수렴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부터 새로운 사귀는 것이라 서서히 모든 풀들이 수렴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열매들이 나온 거예요. 앵두나 뻗치 같은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열매는 수렴하는 기획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되면 풀이 제일 많이 자라요. 풀은 응기거든. 잡풀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지금부터 잡풀하고 싸움이에요. 봐요. 엄청 잡풀이 말도 잡초들이. 잡초들이 응기가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인 5월, 양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들이 맺고 잡초들이 시작하면 응기가 시작된 거죠. 하지를. 농사 지금 완전히 잡초 사업이 지금 완전히 엄청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음시 자하생이라. 음이 처음으로 아래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점장 띄우고 지어 띄우고 성극하여 점점 자라서 성하고 극한 데에 이르러서 군음이 여러 음들이 소박 띄우고 어양이라. 양을 깎아 사라지게 한 거야. 양을 자꾸 깔아지게 사고 사라지게 양이 없어졌다 자꾸. 고 띄우고 위박이라. 그러므로 박의 대야. 박기가 됩니다. 이 띄우고 이채 띄우고 얹으면 두 채로서 말한다면 삼부 띄우고 어자니. 산이 땅에 붙어 있어. 땅에 산이 붙어 있는 거죠. 산 띄우고 고기 띄우고 지상이라. 산이 지상에 높이 일어나 있어. 솟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반 띄우고 부착 띄우고 의자니. 그런데 도리어 땅에 붙어. 산이 이렇게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땅에 딱 붙어야 돼.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허물어서 땅에 딱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산이 허물이 땅에 붙어가는 이 형상이 뭐냐? 박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요 땅에 붙어가는 거 이게 바로 박해 형상이라는 거예요. 허물어진다. 양이 허물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퇴박지 띄우고 상이라. 퇴는 무너질 퇴자고 무너질 박자죠. 허물 박자니까. 이게 뭔가 무너지는 건데 그 무너지는 게 뭐냐면 빛계에서 이루어졌던 조화로운 성인의 시대가 끝나고 소인의 시대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퇴박지상이란 거예요. 자, 이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괴사를 보면, 이 괴사인데, 박은 아주 단순해요. 이롭지 않아, 이거는. 가니까, 갈, 이 바, 이 바, 바, 유자는 바, 소, 따서네. 가는 바가 있어도 이롭지 않아. 또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단어를 또 한다죠. 분리 유유왕이야. 그래 박의 시대는 이게 박괴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 지역은 군자 지역이라 했으니까 군자가 처신을 해야 될 내용을 괴사 하나에 딱 정긴 거죠. 이 박의 시대는 군자는 어떻게 되냐? 이 박의 시대는 군자는 뜻하는 것, 자기 세상을 갖다가 도움을 주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내가 어떤 철학적 개념을 정리하겠다 해서 그런 뜻을 갖고 가게 되면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시 말해서, 음이 다 지배하고 있고 힘없는 양이 위에 있는데, 이때 뜻 있는 군자들이 가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해본들, 이 묻 양에서는 술수에 이겨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재앙마다 하는 거예요, 재앙마. 이 음이 승하는 세상은 음들은 엄청난 술수를 쓰잖아요, 술수를. 군자는 단순하게 술수를 못 써. 그런데 이 술수를 쓰는 소인배들 속에서 군자가 가서 뜻을 갖다 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산지, 위에 있는 이 지, 지의 뜻을 따라, 지혜. 상계 끝을 짓자, 이 뜻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순리로서 끝이 있어요, 순리로서. 공개 순리니까. 이 현재 소인이 날뛰는 이 시대에는 그 소인의 시대에 순리로서 그쳐가지고 자기 수양을 할 때라는 겁니다. 맹자로 말하면 사람이 어려웠을 때 자기 자신이 수도처럼 삼을 하는 게 맹자에 나오는 건데, 밖에는 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량이 혼자서 외롭겠지만도 수도처를 삼아가지고 자기 자체를 석과 큰 과일과 같은 철학과 사상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수도를 하게 되면 이 복계에 와서, 지뢰 복계에 와서 그 공부했던 것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때 이때는 실없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지향을 받기나 그 자기 자신의 기운을 뺏기지 말고 가만히 관망하면서 공부를 할 때예요, 공부. 그래서 분리 유효왕이라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 되게 시끄러운 조직이나 문제가 많은 조직에서 내가 가서 바꿔보겠다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관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칠 때쯤 돼 가야만이 바꿀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아 선생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안 좋을 때 가가지고 내가 바꾸겠다 김주 갈 때는 다 깨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구처럼 고각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양하면서. 자, 그러면은 전을 한번 볼게요. 박자는 군음 띄우고 장성하여, 묻음들이 소음이죠. 소인들이죠. 묻음 소인들이 장성해. 달아나서 성한 거죠. 소인들이 기고망장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술수를 부려가면서, 자기 술, 소인들이 술수로 말해서 술수를 통해서 기고망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박어 띄우고 양지 띄우고 시라. 양을 깎아서 없어지, 사라지게 하는 때야, 이게. 양을 깎으면 돼. 그러니까 양을 밀어내가지고 양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죠. 양들이 있으면 소인배들 다 욕심을 못 채거든. 그러니까 양들을 밀어내는 거야. 밀어 없애려고 하는 때야. 그래서 중 띄우고 소인이
소인들이, 여러 소인들이, 자기 욕심이 빠지는 소인들이 박상어 띄우고 군자라. 군자를 깎아서 없애는 거야. 상하게 하는 거야, 자꾸. 모작을 하고 중상 모랄을 해가 막 집어넣는 거죠. 없애는 거죠. 군자들 있으면 자기 소임이 이익을 못 채우니까 군자들 막 모락해서 없애는 거야. 고 띄우고, 군자 띄우고, 분리 띄우고, 유소 띄우고, 왕이야. 그러므로 군자는 가는 바가 있으면 불리하게 된 거야. 그 가본들, 그 소임의 술수를 못 이기는 거죠. 유당 띄우고, 선언 띄우고, 회적하여. 그러므로 오직 마땅히 강조법이죠. 오직 마땅히 둘 다 강조법이죠. 선언, 겸손할 선자입니다. 늘 말을 겸손해. 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 선언은 겸손히 말을 한다는 것은 하심인데, 하심. 하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회적. 자취를 감춰. 회자는 어둠을 했다니까. 자기 행동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자기 자체 안 차지만 그걸 꼭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숯이 띄우고 소식이라 때를 따라서 소식 이때 식자인데 이 식자는 사실 이때 이것도 사라질 소자고 이 식자는 살식입니다. 살식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없어지는 거고 식자는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소는 이렇게 된 거고 살식이야. 그러니까 살아 없어졌다 살아나는 거. 즉 진퇴지. 진퇴. 진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스스로가 소식을 해야 돼. 진퇴를 해야 된다. 진퇴.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소인의 시대는 그냥 소인의 시대에 맞게끔 자기 수양을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숯이 소식이에요. 소식. 끊임없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기 수양을 때를 기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이면 띄우고 소인지 띄우고 해라. 그러면 소인이 해침을 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소인이라는 말 속에는 일부러 내가 썼는데 술사 소인들이 한 조직을 갖다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술수를 쓰는 겁니다. 소인들이. 군자는 정도를 쓰지만 소인들은 술수를 쓰거든. 그래서 술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정도를 쓰는 사람이. 난세는. 그 본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9월지 괴란 게 있죠. 9월지 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9월이 바로 이거죠. 바로 9월이. 이 밖에가 바로 9월이죠. 음력 9월입니다. 이게. 음력 9월. 9월이죠. 9월이 되면 양력 10월인데 이때 되면 일양만 남아있듯이 나무들이 잎이 다 져가지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열매만 났죠. 열매만. 그게 음력 9월이에요. 이 상 자체를 10월 사람도 알기만도 이때 되면 그 감나무 같은 감나무 잎이 다 져버리고 빨갛게 익은 감만 매달린 거죠. 그 상태가 바로 이 밖의 상이야. 잎이 다 죽어 열매가 딱 맺히는 거죠. 그 열매가 뿌리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새살을 틔우는 거죠. 그 행동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단알 볼게요. 단알. 단알은 이 단을 쓴 공자라고 일반적으로 단은 두 가지를 나눠 설명해서 첫째는 이 박이란 뜻이 뭐냐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분리 유유왕이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 설명하고 세 번째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은 박은 그때 박은 박이하니 박이란 것은 깎아 떨어뜨린 거야. 깎는 거야. 깎아 없애는 거야. 그 모습이 뭐냐면 유 띄우고 병강자라 유가, 응깬 유가, 양인, 강깨, 양인, 강깨를 변화시키는 거죠. 음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박의 모습이에요, 박의, 박의.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분리, 유, 분리 띄우고, 유유 띄우고, 왕은 소인장이라. 그 요 두 번째, 요거를 분리, 유유 왕, 요걸 설명한 거죠. 괴사에. 자, 분리, 유유 왕이란 것은 소인이 자라날 때야.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다는 것은
소인이 키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자라날 때인데, 이때는 군자가 옆에 충고줘도 이 자라난 이 기운을 이기지 못해가 화마 입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운이 자라날 때는 그 어디 가서 아까 충고를 줘도 안 먹히죠, 그죠? 이때는 소인들이 기가 세가 막 자라날 때는 방관하면서 때를 기다려가 이 기가 조금 이게 숙졌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먹히게 되는 거죠. 막 자라날 때는 기가 뻗치기 때문에 이때는 옆에서 충고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느끼거든, 그때는. 소인들이 뻗쳐올 때는 자기들이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느끼거든. 그러나 세상은 지나면은 소인도 역시 또 물러나는 거거든. 꺾이거든요. 꺾일 때 가야만이 이야기 되는 거죠. 근데 기가 살았을 때 이야기해보면 안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막. 그래서 그 아래 정의천의 주는 어떻게 했냐면, 전에 박방야는 위에 거 다 나갈 때 박방야 할 때 박방야는 위 띄우고 박낙야야 꺾어서 떨어뜨린 거야. 다시 말해서 나뭇잎이 이 무성하다 감나무 같은 감나무 잎이 누렇게 빨갛게 물이 떨어진 것 같아. 그 박낙야. 그러면 감만 남는 거죠. 그럼 유 띄우고 병강야는 유병강 그 다음 기죠. 그거는 유장이 띄우고 강병이라 부드러움이 자라나서 강이 변하는 거야. 유로 변하는 거죠. 변은 유로 변하는 거죠. 하지에 이름 띄우고 생이 띄우고 점장은 요거 아까 국계 천풍 국계가 요거 하지 때거든. 하지 때 지금 현재 하지 때니까 바로 내일 모레 하지 아니에요. 뭐로 천풍 국계가 이름이 생겨나서 그래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띄우고 장적 띄우고 이량 띄우고 소라. 자, 이름이 자라나면 이량이 소멸해. 이것이 방금 얘기했던 파도. 이 세상은 이 파도란 파장돼, 파동이 돼. 파동이 없으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파동 속에 있는 겁니다. 파동 속에. 아까 했지만 우주란 거대한 거시 물약도 파동 속에 있는 거고, 조그마한 양자 물약도 파동 속에 있고, 인간도 파동 속에 생명을 고집하고, 또 사계도 파동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고, 모든 건 파동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렇듯이 그 파동을 이루는 힘이 뭐냐면 일량 이름의 변화예요. 일량 이름이 변화되기 때문에 한 양이 상해면 한음이 없어지고 또 한 양이 생겨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량 사람이 지어 띄우고 건술이면 그래서 술월에 술월이 세우면 이르면 건술은 9월달에 음력 9월달에 되면은 음력 9월달 이게 바뀌죠. 바로 음력 9월달에 되면 바뀌는데 음력 9월달이 되면은 그러면 적 띄우고 극이 띄우고 성박이라 이래 되면 이 음이 극해가지고 박괴를 이루게 돼. 박괴. 음력 9월달이 박괴가 된 거지. 이게 박괴가 된 거지. 그래서 시 띄우고 음유 띄우고 변 띄우고 강량이라 이는 음악 음의 부드러움이 음유가 강량을 변화시켜서 그런 거야. 변화시킨 거야. 그래서 음은 소인지 띄우고 도. 음은 소인이 도야. 아까 했지만도 이 음의 기운은, 이 음의 기운은 참 설명 어려운데, 이 음인데, 음은 끊임없이 이 가운데 벌어진 이 기운 때문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 수렴. 이 수렴의, 음의 수렴의 기운이 없으면은 새로운 생이 안 나타나요. 이게 수렴이 돼가지고 이 수렴을 통해서 새로운 생이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움 수렴이야, 수렴. 그런데 이 음에 수렴하는 기운을 소인한 것은 뭐냐면 인간 세상에는 수렴하는 욕심이 많은 것은 소인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군자는 끊임을 남을 베푸는 거고 이렇게 마치 양의 기운처럼 확산시키는 베푸는 거고 음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수렴하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소인의 비유를 하는 거지. 방 띄우고 장성이 띄우고 박소 띄우고 의양이라 바야흐로 지금 막 자라고 성해가지고 음이 그래서 양을 깎아서 없애고 있어 지금 이 개가. 그래서 고 띄우고 군자 띄우고 분리 띄우고 유소 띄우고 왕이라. 그러므로 군자가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게 돼. 이때는 조용히 소인들이 설치는 세상은
군자는 조용히 자기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때 이제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인들이 서는 술수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밖에 결론을 갖다가 단사해서 뭐 공자 썼다면 공자님이 설명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순이 띄우고 지지는, 자, 결론이니? 순이 띄우고 지지는. 순은 공께 가고 공께 순이에요, 순. 그러면서 지는 산께야. 산지 밖에가 갖고 있는 두 개의 괴상 뜻은 뭐냐면 순이 지지야. 순은 뭐냐면 순리, 그 순리, 따를 순자인데 이 공께가 흘러가는 이 이치를 따르면서 조용히 머물러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이 지지는 자기 수양을 하는 거, 수양을. 이 소인이 설치는 시대에 이는 이 시대에 맞게끔 순종을 따르면서 딱 머물러 가지고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머물 짓자는 순이 지지는 자기가 다 이 상황을 변화를 바라보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이 지지예요. 이 수양을 해야만이 내공이 깊어지는 거죠. 내공이 깊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관상하세요. 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이제. 이 괴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그리고 괴상을 바라보는 코이 넓어지면 뭐냐면 섣불리 나대지 말고 갈라크지 말고 조용히 이 순리를 따라서 딱 머물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공을 키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밖에가 갖고 있는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게 그게 관상이 관상이니 이렇게 관상을 하게 되면 뭐냐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군자는 깨달음을 얻은 경기입니다. 이게 순이 지지 관상을 통해 깨달은 경기. 어떻게 깨닫냐? 군자 띄우고 상 띄우고 소식 띄우고 영어 띄우고 챙겨라. 이 군자가 소식 살아났다가 아니 죽었다가 없어져 소화했다가 없어졌다가 또 살아나고 이 그렇잖아요. 이게 파동이니까 없어졌다가 또 살아나고 또 가득 찼다가 비워져 가득 찬 거는 양의 기운 가득 채웠다가 음이 이 받아들이니까 또 없어져 쓰러져. 이런 천행 이런 하늘의 운행을 즉 자연의 운행을 수구상해. 그러니까 이 상자는 천행까지 다 받아야 돼요. 천행까지를. 이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모습들은 소식 영어하는 천행의 모습이죠. 천행. 이걸 바로 수문이 지지를 하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수문이 지지를 통해 깨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바로 이 세상 도래하는 소식 영어하는 천행의 모습을 깨달아서 숭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 영어하는 천행을 숭상하게 돼. 이 숭상한다는 것은 깨달은 거죠. 바로 깨달음 때문에 이 자연 변화 이치를 숭상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러면 사람은 겸해지며 다 희안이 열린 거죠. 이 숭상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자연 변화를 깨달아가지고 숭상하다니까 사람이 겸해지고 겸해지면 겸해서 뭐냐면 참 지혜가 자꾸 열리니까 그러면 사람이 공량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시야가. 그걸 갖다가 전해서 한번 볼게요. 전해서. 그 전에서 보면 군자 띄우고 당 띄우고 박지 띄우고 시야예요. 군자가 박의 때를 당해서는 이 소인들이 설치는 때를 당해서는 지 띄우고 불가 띄우고 유소 띄우고 왕하고 가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돼. 불가 유소 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순이 띄우고 이지는 그리고 딱 순리를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딱 머문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죠. 상황 시대를 따라서 머무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아까 자기 내적 수양이니까 그래 되면 뭐가 되냐면 내능 띄우고 관 띄우고 박지 띄우고 상이라 바로 능이 박의 상을 관찰할 수 있는 해안이 되는 거죠. 순이 지지하면서 수양을 하다 보면 이 박의 상을 관찰해낼 수 있는 해안이 생기죠.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해안이 열린 거죠. 순의 지지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괴유 띄우고 순지지 띄우고 상하니 괴는 순과 지의 상이 있으니 바로 순은 아래 공기를 말하고 사는 바로 지를 말하니까 이 상이 있으니 내 띄우고 처박지 띄우고 돈이 박에 처하는 돈이야. 박의 시대 즉 소인이 설치는 시대에 바로 돈은 바로 이 순지에 있다는 순지 박이란 소인이 낳다에는 소인이 설치는 시대에는 바로 순지의 이치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은지는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순간에 수은지를 나대지마고 가는 바가 있는 건 나대는 거거든. 자기가 뭐 본처 보겠다는 거거든. 그래, 그러지 말고 나가지 말고 고용이 그 수을리를 따라서 머물면서 수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 띄우고 당관이 띄우고 체지라. 군자는 마땅히 딱 이런 이치를 보고서 체지, 몸으로 체득해야 돼. 체지가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체지를 터득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군자 띄우고 상 띄우고 소식 띄우고 영어 띄우고 천행야는 군자가 소식하고 사라졌다가 살아나고 또 가득 찼다가 비우고 하는 천행을 숭상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천행을 숭상, 자연의 이치, 진리를 숭상, 자연의 이치, 진리를 숭상하는 것은 군자 띄우고 존심 띄우고 소식 띄우고 영어지 띄우고 이이 띄우고 능 띄우고 순지라야 내 띄우고 합포 띄우고 천행이라. 이 깨달음이죠, 바로. 자, 군자가 존심, 마음을 보존해야 돼. 즉, 끊임없이 자기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식하고, 살았다가 생겨나고, 또 영하는 이치를 존심, 마음에다가 딱 보존해야 돼. 마음에 보존하는 것이 깨닫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마음속에 딱 끊임없이 갖고 보존하는 거예요. 마음에 보존한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도, 논어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옹고의 지신. 옹고이 지신이란 말이 있는데, 이 옹고가 뭐냐면, 나와 이 곤자가 이 공부지, 자기 지금까지 해온 공부인데,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따뜻하게 가슴 품는 거지. 이게 존심, 존심. 이 고를, 연구가 있던 공부를 내가 가슴 딱 품고, 이 반찬을 공부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명상 참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농익어 가지고 하나의 사기 돋듯이 새로운 새싹이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게 지신이에요. 이 공부가 바로 이 공부가 되어야 되는 공부의 지신.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가슴에 품고 마치 불교의 가나선에 화두를 잡듯이 옹고라는 화두를 탁 잡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탁 깨어나듯이 깨어나 가지고 새로운 지혜가 열린 게 옹고의 지신인 거예요. 옹고의 지신. 그 화두가 탁 터진 것 똑같은 거죠. 바로 이게 말하면 소식 영어지 이치를 존심 마음속에 딱 품고 존심을 해가지고 마음에 딱 보존했어. 그래서 능히 수은지 끊임없이 수을리를 따라가는 것이 수을리로. 수을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래 어떠냐면 바로 이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란에서 딱 병아리 깨시 내 합포 천행이야. 천행과 합포할 수 있는 거야. 천지 합의된 깨달음이 온다는 게 바로.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천리 이치, 천행의 이치를 합하게 된다는 거, 합자르면 깨달은 거죠. 딱 깨달은 딱 오는 거죠. 지신은 지신. 지나는 거야. 이치란 것은, 이는 유 띄우고, 소세 띄우고, 유 띄우고, 식장 띄우고, 유 띄우고, 영만 띄우고, 유 띄우고, 헛손하니, 이치란 것은 세상은 모든 존재들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있고, 소시하는 게 있고, 또, 식장, 또 자라나는 게 있어. 없어지면 또 자라나는 게 있어. 또, 영만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죠. 또, 반면에 그것이 허손, 덜한 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게 바로 순지적 띄우고, 길하고, 역지적 띄우고, 흉이라.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순리로 따라가면은 기람이 되고, 그걸 거슬러가지고 몸부림치면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 띄우고 수시 띄우고 돈상은 소이 띄우고 사천이라. 그래서 사람이 군자가 때의 변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니까 때의 변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상돈 이 상자는 이 앞에 있는 거 소시 영어 천행이죠. 그 상을 그 숭상하는 것을 돈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아래 해석보다도 자기가 숭상하는 소식, 영어, 천행의 이치를 그걸 돈독하게 하는 것은 깨닫는 거죠, 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수시, 때를 따라서, 그 상황의 때를 따라서 상을 돈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을 돈독히. 상은 뭐냐? 앞에 나왔던
소식 영어 천행이죠. 소식이나 상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딱 돈독하게 해가는 것이 깨닫는 거니까. 그걸 돈독하게 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소위 사천이야.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야. 소위는 방법이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야. 그러니까 맹자에서 나오는 바로 진심, 지성, 지천인데, 그래서 맹자에는 뭐냐면 이게 존귀심하여, 존귀심하여, 그 다음에 양기성하며, 양기성하며, 이러면 이게 뭐냐면 소위 이게 사천이야. 이 맹자에 나오거든. 자기 마음을 잘 보존해서 자기 본성을 갖다 제 길러. 보기 본성이 바로 하늘 준 거니까. 이 본성이 길러지면 길러수록 그 본성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마음이 넓어지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종기심, 양기성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맹자 나온 거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보존하면 그 마음이 갖고 있는 생동한 힘인 그 본성이 확장돼요. 전부 속에 확 넓어지면서 그 넓어지는 가운데서 차는 기운이 뭐냐면 진리가 차오르는 거죠. 마음속에 진리가 확 차오르니까 그 진리가 차오르는 모습이 뭐냐면 사천. 그러니까 자기가 천인 합의를 된 거예요. 육아에서 말하는 천인 합의를 거기서 나온 거죠. 이것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군자, 수시, 돈상. 그냥 때를 따라서, 군자는 때를 따라서, 수시 때를 따라서 돈상, 그 숭상함을 돈독하게, 숭상하는 것은 아까 했지만도 영식, 허영, 천행이죠. 자연의 이치. 그걸 숭상, 그걸 돈독하게 자꾸 확장시키면, 그걸 확장시키면 결국은 뭐냐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은 주시겠습니다.